그러지 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찍어보는 나홀로 컨텐츠 시간입니다. 다들 엄청 반갑고 그러죠? 가득 넣어주세요. 저는 사실 휘발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기름 냄새, 주차장에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휘발유 냄새 좋아하면 몸에 해충 있는 거라고 해충약 엄마가 먹이고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제가 나홀로 컨텐츠를 찍는 날인데 말이죠. 뭘 할 것이냐. 제가 차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찍는 나홀로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과연 시붕이랑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행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간단하게 한 번도 안 가본 혼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집에 올 예정이고요. 가평 휴게소랑 덕평 휴게소랑 좀 고민을 하다가 덕평 휴게소를 가보려고 합니다. 용인을 지나서 이천시 쪽에 있는데 덕평 휴게소라는 곳이 좀 좋은 게 가평 휴게소는 제가 가평 휴게소를 들려요. 맛있는 걸 먹어요. 나가려면 삥 돌아서 다시 이렇게 유턴해서 이제 쭉 서울로 와야 되는데 덕평 휴게소는 갔다가 나갈 때도 똑같은 길로 이렇게 바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편리하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고속도로 휴게소 혼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70km 찍히거든요 지금? 70km 운전 안 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집 갈 때만 해도 20km 조금 넘었으니까 김포공항 야 아, 이런 미안하다고 하네. 아니 너무 급하게 끼어들어가지고 빵했거든요? 일단 미안하다니까 기분이 풀렸어. 기분 나쁠 뻔했는데 기분이 풀렸어. 빵도 할 줄 알아요. 오 덕평 자연휴게소. 내가 언젠가 한 번쯤 와봤겠지. 어, 온 것 같기도 해. 도착했어요! 뭐지? 도착했습니다. 덕평 자연휴게소. 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어, 일단요, 여러분. 왔어. 오오 푸드코트 먼저 한번 볼게요. 저는 치즈 돈까스가 먹고 싶거든요. 아 고민되네. 짜잔 여러분 핫떡 그리고 소떡 일단 1차는 이 친구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핫도그라 그랬는데 안에 소시지가 달라요. 원래는 여러분 돈가스가 겁나 끌리긴 했는데 좀 먹어보고 소세지가 맛있네. 응? 아까 망원에서 고속터미널 올 때까지는 진짜 많이 막혔고 경부고속도로 거기 들어가니까 쫙 뚫려가지고 진짜 빨리 왔어요. 차를 일부러 가까이 했는데 좋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휴게소의 꽃 쏘떡쏘떡. 너무 맛있다.
과연 나처럼 여기 오셔서 휴게소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시원이가 회오리 감자 사오라고 했는데 회오리 감자가 안 보이네? 명랑 핫도그 나오기 전까지는 핫도그 진짜 안 찾아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핫도그에 관심이 없었는데 명랑 핫도그 나오고 나서 핫도그가 진짜 엄청 큰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는 핫도그가 보이기만 하면 이렇게 사먹게 돼. 제 옆에 차도 지금 만져서 가족끼리 차 안에서 식사하고 계세요. 자꾸 옆에 보면 자꾸 눈이 맞춰가지고 되게 이러면서 있거든요? 저는 호두과자도 좋아하긴 하는데 휴게소랑 지하철 하면 만주, 델리만주 요거 맛있다. 학생 때 지하철 진짜 많이 탔을 때는 델리만주 조그만 거 산 다음에 그 커피 자판기에서 우유 아니면 율무차 뽑아서 같이 오지게 마셨거든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근데 이제 커피 자판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엄마.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을까요, 우리? 오. 여기 쭉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되게 크다. 엄청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얼었지만. 공원이 되어 있네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있고, 더 햄버거 닭강정, 치킨, 신전떡볶이도 있네? 여기서 커피 사가면 되겠다. 라면 없나, 라면? 겁나 땡기는데? 냄비? 만두?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는 게 많아 보인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뭘 드시는지. 어떡해, 다 너무 맛있어 보여. 어떡해. 그래, 라면 먹자. 아닌가? 여기까지 왔어? 소유국밥 먹자. 아닌가? 아씨, 어떡하지? 냄비라면도 먹고 싶고 소고기국밥도 먹고 싶은데 일단 라면 하나 먹고. 진짜 엄청 고민했는데 라면 먼저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 먹고 괜찮다 싶으면 국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뭐. 매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나홀로를 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나홀로는 처음이라 여태껏 했던 것 중에 제일 어색하달까? 그래도 다행히 사람이 없는 평일 오후 시간에 와서 사람이 없네요. 좋네. 라면 겁나 맛있어요. 짜잔, 휴게소 라면. 김치랑 단무지 친구. 우와, 이것은 바로 신라면이구만. 뭐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 이 집 사장님 라면 잘 끓이시네. 사실 아까 처음엔 돈가스가 엄청 끌렸거든요. 근데 제가 소떡소떡이랑 핫도그 먹으니까 뭔가 얼큰하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땡겼어요.
밖에서 포마 얘기가 싫다. 애기가 그냥 뭐? 이러고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꼬맹이었을 시절에, 완전 애기였을 때, 초등학생 때? 그때 당시에 아빠랑 엄마랑 시원이랑 무조건 4시간 막 이렇게 5시간 걸려가지고 차 타고 내려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일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한테 맨날 그 할머니집 가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가달라고 찡찡거렸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소변 마렵지도 않은데 엄마 계속 소변 마려, 심마려, 심마려, 아 막 힘들어 힘들어 이래가지고 난 진짜 네 번 막 이렇게 휴게소 멈춰가지고 간식 사달라 그러고. 나 그랬죠?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애들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애들이 심심하지 않겠지만, 그때 저 시대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의지할 것은 CD 굽는 거랑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있는 거 혹은 라디오. 난 그때 우리 아빠랑 엄마가 그 4시간 동안 졸음운전 안 하고 우리를 데리고 다녀주신 게 대단한 것 같아. 그때 당시엔 차에 큰 지도가 같이 있었어요. 내비가 없으니까 지도를 펼쳐서 지도를 보고 갔다니까? 진짜로? 아, 저 휴게소 썰 많은데, 이거. 밥 말아 먹고 싶다. 너무 맛있네. 또 기억나는 휴게소 썰이 있는데, 다음 음식 먹을 때 풀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고정하세요. 옛날에는 TV에서 막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만들었는데 채널 고정! 이랬던 게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사람이라는 거지. 아 근데 진짜 너무 물 잘 맞추셨다. 너무 맛있네. 편의점에 왔습니다. 휴게소 편의점은 엄청나게 멋있는 게 있죠. 바로 짜자잔! 엄청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음료수들. 과자도 진짜 완전 깔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지? 와 물 살 게 없네. 여기 안에 비어드 타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니 되게 맛있게 먹은 슛집이거든요. 오리지널이랑 초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알고 봤더니 시청자분이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걸 사러 갑니다. 아 없어. 음료수 먹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궁금증이 되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가 진짜 많이 커가지고 뭐가 있나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더니 30, 4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지고 지금 해가 지려고 하거든요? 저 되게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간식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이면 일단 삽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맛있어! 와, 제일 맛있는 것 같네? 제가 생선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도 요 생선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고소하고 달콤하고 제가 또 하나 썰. 부모님이랑 시골을 가는데 초등학생 3학년, 4학년이었을 거예요. 저는 3, 4학년 때 기억이 제일 잘 나거든요. 시원이랑 뒷좌석에서 막 누워서 가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이랬는데 피인 거였어요. 내가 너무 놀라서 엄마! 막 이랬더니 엄마가 되게 어머! 막 이래가지고 코피 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해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똘똘 말아서 여기다 코를 꽂아줬어.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코피가 너무 많이 나면 휴지가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오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목구멍에서 피가 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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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거 뭔지 알아요? 그 계속 피가 계속 뒤로 역류해가지고 꿀딱 꿀딱 넘어 계속 피를 계속 내가 막 꾹 삼키고 막 힘들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 있던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 쌍코피를 막았어. 이렇게 아 하면서 막 엄마하고 아빠랑 막 고소도 달리고 있는데 피가 계속 안 멈추고 한 30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니까 내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야. 막 엄마랑 아빠도 애가 너무 피가 안 멈추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두세 시간 가다가 돌아서 다시 병원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대박이죠. 재밌죠.
여러분들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역류에서 목에도 나고 양쪽 이쪽으로 나와본 적 있으세요? 잊을 수가 없어 그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코피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시원아, 휴게소 도착해서 회오리 감자를 사주고 싶은데 회오리 감자가 안 팔아. 소세지 됐나? 팔아. 소세지 검사하죠. 아, 소세지 그냥 긴 소세지? 아. 더 필요한 거 없고? 없어. 알았어. 빨리 먹고 가야 돼. 우와! 오호 쉣. 아, 너무 맛있겠다. 오리지널 말고 초코를 먹을래. 야호 쉣. 너무 맛있겠다. 죽인다잉? 응? 이거는 휴게소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친구긴 한데 제가 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한대 떨어지지 마. 그래? 어머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매웠다. 초코 넣어. 초코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먹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너무 잠시만요. 저 옷 좀 털고 올게요. 우와. 저 얼른 이시원 소세지 사고 올게요, 여러분. 다들 앉아 계세요. 시원이 소세지. 시동 시동. 아 재밌었다. 뭔가 더 먹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뭔가 많이 먹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휴게소 먹방을 아침부터 진짜 욕심이 많았거든요? 머리 감으면서도 생각하고 화장하면서도 생각하고 나 오늘 이거 다 먹을 거야 이것저것 다 먹어야지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막 이거 영상도 촬영하느랴 막 이것도 막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 먹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쉽네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고 왔어야 됐는데 국밥을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배는 부릅니다. 또 오늘 이런 날 있으면 다음에 또 가평이나 춘천 갈 때 휴게소 들러서 또 다른 음식 먹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셨으면. 여러분 그럼 저는 집중해서 아주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히 90km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나홀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제가 눈을 못 마주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엔딩을 안 보고 하는 것도 뭔가 조금 이상하네. 다음 나홀로는 조금 더 멀리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1박 2일이나 조금 더 탄탄하게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